안녕하십니까? 집에서 브이앱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 잘 지냈나요? 어제 선우 형 브이앱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잘 지내고 있다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하고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원래는 안에 면티만 입고 있는데 그래도 브이앱이니까 누나의 후드 집업을 빌려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보고 싶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10일간 제 격리시설 있는데 엔진분들 진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계속 막 위버스 계속 보고 그랬어요. 넷플릭스도 진짜 많이 봤다. 제가 원래 드라마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진짜 넷플릭스 본건 그때가 처음. 아, 나 이거 바지 잠옷 진짜 완전 리얼 집 생활이에요, 지금. 넷플릭스로 뭐 봤더라? 요즘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왔던데요? 아, 근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뭐였지? 아, 나 극한직업. 극한직업도 보고. 청년경찰도 보고. 아, 그거 뭐였지? 예, 네, 오늘의 연애. 그것도 보고. 근데 진짜. 정리하는 동안에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괜찮네요. 아, 괜찮습니다. 좀 너무 가깝나? 브이앱 TV로 보는 중?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카톡이 왔어요, 형들한테. 아, 맞다. 요즘 그거던데? 되게. DP? 그거 엄청 유행하던데.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근데 진짜 몰입감이 진짜 대박. 약간 그 후기 중에 막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본것 중에서 그게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도 되게 있던데.
또 추천해주세요. 넷플릭스 추천. 드라마 약간 그런 겁니다. 재밌는 거. 아, 근데 뭔가 본가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이 브이앱 하니까 되게 느낌 새롭네요. 뭔가. 잘 먹고 있냐고요?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침에 뭐 먹었더라? 아, 나 아침 좀 늦게까지 자고 점심에 약간 해물탕 비슷한 거 먹고 저녁에 이제 참치 먹을 것 같아요, 참치. 지금 밖에서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딸깍딸깍 소리 선풍기. 네, 이거 선풍기예요. 선풍기 끌까요? 약간 좀 내릴까 이렇게? 저기는 마음이 간식. 이거 많이 시끄러워요? 선풍기? 꺼야겠다. 많이 시끄럽네. TMI. TMI. TMI가 뭐가 있을까? TMI? 아, 오늘은 형들이랑 영상통화를 두번 했습니다. TMI. 근데 요즘 진짜 이제 가을 돼가지고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진짜 여름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위버스 한번 볼까요, 위버스? 아이고. 잠깐만 뜰게요. 너무 덥네. 좀 떨어뜨려서 틀어야겠다. 여기는 누나 방입니다. 누나가 저 브이앱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방을 양보해줬어요. 소리가 안 난다고요? 소리가 안 나요? 한번 들어봐야겠다. 나는데요? 너무 잘 나는데? 아이고, 민망해라.
잠깐 소리 나잖아요. 오 뭐야 왜 계속 나와? 나는 걸로. 우. 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정원아. 진짜요? 한국어 어때요?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 마음이 합방해 주세요. 마음이 데려올까요? 마음이 데려와요? 마음이를 원하신다면 채팅방에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 그럼 마음이 데려올게요. 아마 지금 간식 먹고 있을 텐데. 오, 당근 하나. 하나 올랐어. 당근 두 개다. 오, 3개. 데리고 가요, 마음이.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은. 오케이, 마음이 들어올게요. 잠깐만요. 아이고! 마음입니다. 물 먹었나? 입이 촉촉한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오늘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약간 밥을 안 먹긴 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줬어요.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일로 와. 아이고.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늘 이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마음씨? 살 많이 쪘어요, 마음이. 앞에 보세요. 약간 껌 이렇게 말하면 되게 고기 갸웃대는데. 마마 껌 먹을까? 껌? 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깐 거네? 이게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어? 마음!
확실히 브이로그 찍을 때는 약간 더 편했는데 브이앱이 더 힘드네. 마음이랑 같이 찍기는. 마음. 안 됐다. 너무 안 나오네. 아이고. 오, 뜯어졌다. 앉아. 이 요거트래요. 요즘 강아지용 요거트가 막 나온다고 그러던데. 되게 신기해, 아무튼. 저기 간식 있어가지고 계속 절로 간다. 마음. 아까 전에 산책 산책 간다 해놓고서 마음에 산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산책? 산책하면 갸우뚱해요. 마마 산책할까?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간다 해놓고서 안 가가지고 아까 엄청 삐졌는데 지금까지도 살짝 삐져 있어요 지금. 아마 조금 피곤할 거예요. 아까 전에 막 엄청 뛰어다녀가지고 나간다. 아이고, 이걸. 안 돼. 요즘 계속 밥안 먹고 간식만 먹어가지고 버릇 나빠진다고 간식 많이 주지 말래요. 하나 줄까요? 마음 차. 앉아. 앉아. 어떤 그 뭐지? 되게 신기한 게 숫자 세면 딱 하는 그런 훈련인데 마음이 보니까 일로 와 마음이. 아이고 안 돼. 앉아 앉아.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 마음이 봐, 앉아, 앉아. 마음이 앉아. 앉아. 기다려. 보여.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10까지 기다리네요. 방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나도 양정원에게 먹여보고 싶다. 눈물 자국 많이 없어졌죠. 진짜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아이고. 마음이는 여자야, 남자야? 마음이는 수컷입니다. 마음이 수컷이고, 일로 와. 근데 확실히 이제 아마 한 9개월? 그 정도 됐을 텐데. 아직은 말을 잘못 알아먹어요. 아, 이게 약간 카메라 구도가 조금 아쉬운데. 브이 라이브로는 처음이죠. 마음이 보는 게. 그죠, 처음이죠. 나 어젠가 그 자는데 제가 마음이 우는 소리 때문에 깼거든요. 그 낑낑대는 소리. 근데 보니까 여기 문 앞에 어젯밤에 하루 종일 제가 자고 있는데 문 앞에서 잤어요, 마음이가. 여기 방에서 어제 잤는데. 어제. 근데 진짜 마음이가 저를 진짜 좋아해져요. 딱 어제. 아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딱 점심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여기 앞에서 낑낑대고 있어요. 약간 너무 귀여웠어요. 이제 자리 잡았네. 자리 잡았습니다. 뺄까요? 셀카봉 빼서. 아이고.
방바닥 브이 라이브. 아이고 깜짝아. 어 깜짝아. 나가고 싶나? 어제 딱 여기 문 앞에서 낑낑대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몇 살이냐고요? 마음이는 9개월 됐습니다. 아직 한 살도 안 됐어요. 완전 애기입니다. 아! 아닌가? 한 청소년쯤 됐나? 그 정도면? 잠시만요. 이게 강아지 나이 강아지 나이, 소형 동물 나이, 영결 9개월, 13살? 아직 사춘기는 안 됐네. 13살쯤 되네요. 마음이가 지금 그 사람 나이로 치면. 그래도 아직 나보다 안 살았네.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오늘이 일요일인가? 토요일이구나. 주말이니까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셨겠네. 아, 밖에 있다. 바로 밖에 있어요. 문 열면 들어올 것 같은데. 저녁 아직 안 먹었나요? 아직 저녁 안 먹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브이라이브 끝나면은 먹을. 아따, 그리고 어제 선우 형 그 브이라이브 끝나고 전화해봤는데 그 뭐였더라 이거? 캔들이었나? 이거 져서 만들었던 거 뭐였죠? 어제 선우 형 했던 거? 만들었던 거? 기억이 안 나네. 그 냄새 뭐였더라? 냄새 난 약간 뭐였죠? 어제 선영 만드는 거? 방향, 아 맞다, 방향제. 방향제. 아 맞아요. 방향제를 어제 샀대요. 샀는데 선우 형도 혼자 격리하니까 할게 없으니까 그 뭐지? 그 이게 방향제 만드는데 그게 되게 많았대요. 그래갖고 브이라이브 끝나고도 엄청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전화했는데 계속 그거 만들고 있다고. 한번 전화해볼까요? 선우 형한테 전화해볼까요? 여보세요? 형! 어? 저 브이앱 좀. 아 진짜? 네. 알지 알지. 영통. 뭐야 지금? 저 지금 브이앱 하고 있어요. 아니,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 네? 네. 재밌어?
그냥 마음이 나오고. 맞아, 마음이 나온 거 봤어. 아, 저요? 뭐 하고 있어요? 나 지금 게임 중. 네. 방향제 어제 다 만들었죠? 어제 방향제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어. 예. 괜찮더라고. 어제 계속 만들었잖아요. 브이 끝나고. 끝나고 남은 거다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선우 형의 아, 엔진분들 열정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네, 카메라 지금 괜찮아요? 나와도? 얼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나 아, 오케이. 얼굴 안 돼. 오케이. 네, 엔진분들 저 네, 게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껐습니다. 네, 저 껐어요. 엔진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오늘도 정원이랑 재미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롤이요? 아, 롤. 너무 TMI 아니야? 오늘의 너무 TMI. TMI. 선우 형은 롤 합니다. 리그 방금 오브 저녁 레전드. 먹어갖고 에? 이제 저녁 기다리면서 하고 있어요. 어, 뭐 먹어요, 형? 나 족발. 오? 맛있겠지? 예, 저 참치 먹는데. 아, 진짜? 예. 맛있겠다. 아하, 저희 진짜 언제 만납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만날 수 있어? 맞습니다. 곧 있으면 맞네요. 근데 진짜, 약간. 오늘도 진짜 할게 없더라. 근데 진짜. 진짜 할거 없어요. 찬이 형도 맨날 넷플릭스 볼 거예요, 맞죠? 네, 넷플릭스 보고, 그리고, 좀 게임하다가. 맨날 영화 보거나 게임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진짜. 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 반응 어때? 지금? 영어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 뭐 좋은 반응이시겠지? 와, 막 선우 막 이러겠지? 선우, 순우. 순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순우. 근데 지금 하요, 내가 하와이는. 처음이야? 전화? 네, 형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뭐 되게 기분 좋은 걸? 역시 처음이 좋아. 처음이죠, 형이. 이제 다음에 또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할까요? 형이 하는 사람한테 할게요. 그러면은 제이 형? 아, 근데 제이 형이랑 너무 많이 했는데. 제이 그러니까 제이는 형. 너무 많이 했지. 광클 소리. 형 광클 소리 들린대요. 집중을 하고 있어. 제가 멀티가 그나마 조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선우 형이랑 오버워치 해봤거든요. 와, 제가 깜짝 어때? 놀랐습니다. 내가 오버워치는 잘 못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인정합니다. 예, 그, 인정해요. 오버워치 잘 못해요. 니키가 오버워치 그때 처음 해봤는데, 니키랑 비슷하더라고요. 니키가, 근데, 내가 근데 니키보다 잘해. 그치? 죽었네. 맞아요, 맞아요. 죽었어. 니키보단 내가 잘하죠. 니키보단, 맞아. 내가 니키보단 잘해. 맞아요. 근데 정원이가 저보단 더 잘해. 이건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평소에 같이 지낼 때는 맨날 같이 있으니까 막, 그런 걸 모르는데, 확실히 떨어지니까 계속 연락하게 되잖아요. 그니까 이게 아니 근데 떨어지니까 이게 확실히 사람이 있는 게 나아 진짜 그죠?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진짜. 진짜 좀, 진짜, 이거는 근데 진짜 공감할 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진짜. 같아 우리는 진짜 맨날 멤버들 보다가 갑자기 안 보니까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됐어 맞아요, 진짜. 약간 이렇게 브이앱 하는 거좀 재밌는데. 약간 참관 수업처럼. 나 어제 너무 처음이 혼자여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처음? 아, 브이앱 처음. 화이팅. 이제 댓글에 그거예요. 그거 있어요. 그 선우야 이겨버려.
그 게임? 에 게임 아, 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포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팀원들이 모아가지고 제 팀원들을 또 모아서 열심히 이겨보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또, 네,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이크 형한테 전화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뭐야? 노래가 뭔가 다르게 나오네. 오, 신기하다. 감미롭네. 형, 뭐 하고 있어요? 저 V앱 하는데 잠깐 목소리 출연할래요? 오케이. 켰어요. 엔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이크 형밥 먹고 있대요. 그 뭐지? 뭐 먹어요? 약간 칼국수 이런 거 먹고 있어. 어? 약간 얼큰한 칼국수. 얼큰 칼국수? 그 마음이 나왔던데? 맞아요. 다 보고 있구만. 당연하지. 예, 역시. 와. 번호 안 나왔죠? 잠깐만. 제이크 형 번호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안 나왔죠? 잠깐만. 유튜브 한번 붙여라. 잠깐만. 각도가 살짝. 오 마이 갓.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엔진분들이 오케이. 안 전화 안 해주시겠지. 오케이. 오케이, VM 잘하고. 네. 계속 보고 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엔진분들 완전 보고 싶을게요, 형. 아. 내일 형 V앱 키는 거예요? 내일?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가 한번 그때 통화해줄게요. 아, 오케이. 아, 형 레일라 나오면 되겠다. 그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피입 잘하고, 네. 난밥 먹으러 갈게요. 바이바이. 빠이. 아, 번호 못 봤어요? 아,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희승이 형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영상통화 하는 거를 약간 영상통화는 아닌가? 영상통화 하는 걸 영상통화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희승이 형, 형저 V앱 하고 있는데 목소리 출연? 목소리 출연? 오케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집인데 쉬고 있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야, 갑자기 V앱 켰어? 예, 그냥. 몸은 좀 괜찮아? 예, 완전 괜찮았어요. 나도 아까 한참 피곤하다가 지금 누워있어. 희승이 형이랑 제가 맨날 약간 패턴 되게 비슷해요. 선우 형 로란데요. 예, 서포터 하고 있대요. 완전 나 TMI. 해야겠다. 형, 지금, 잠깐만. 뭐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세요? 지금 방금 컴퓨터 나왔어. 아, 제가 또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때도 이번에도. 형도 서포트 했어요? 아니, 나는 미드. 이제 팀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그런 오, 센터네, 친구가. 센터. 그렇지, 그렇지. 예. 게임의 중심. 중요한 역할이네. 그렇지. 배그? 배그? 오케이, 이거 끄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알겠어. 재밌게. 네, 쉬어요. 네. 너무 현실 생활을 보여드렸나? 저
저는 컴퓨터 게임 안 하고 핸드폰으로 가끔 배그 합니다. 성훈이 형이랑 니키랑 저랑 선우 형이랑 넷이서 진짜 자주 해요. 배그 넷이서 듀오인데 1등을 거의 못 해봤어요. 한 세네 번? 4번 정도 한것 같은데 거의 못했어요. 니키가 좀 잘해요, 진짜. 당신이 괜찮아서 정말 기뻐요. 엔진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와, 근데 진짜 집에서 브이앱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항상 자신을 돌봐. 알겠습니다. 저를 항상 잘 돌보고 있지요. 살인자 미소플레지? 살인자 미소는 뭐예요? 인가? 아, 그 빌리포코 비하인드에서 나왔던 그거예요? 그걸 살인자 미소라고 불러요? 엔진분들 사이에서? 하면 안 되겠다. 몸 컨디션 어때요? 완전 베리 굿. 밥 먹었어? 아직 밥안 먹었습니다. 요즘 듣고 있는 노래는? 요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배드 해빗 그거 에드시런님 노래 그거 좋더라고요. 그거랑 아 이거 완전 옛날에 들었던 건데 저스틴 비버님 미세어터 그 노래도 가끔씩 듣고 뭐 스테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진 곡이라서. 어, 뭐, 지금 1등이네, 차트. 지금, 그, 과일 차트 1등인데요, 스테이가. 팝송이, 여기 과일 차트 1등 한거 처음 보는데. 어, 신기하다. 오. 여러분, 이거 선풍기 소리 큰가요? 한국 지금 몇 시냐고요? 한국은 8시 24분. 아, 24분인가? 8시 24분입니다. 선풍기 소리 많이 커요? 끌까요? 아침 먹었니? 아침에는 간단하게 배즙이랑 사과였나? 사과랑 삶은 계란 먹었습니다. 뽀뽀를 했어요. 저 약간 광고하는 것 같다. 너무 다 드러나네. 이렇게 할까요?
선풍기 소리 괜찮아요. 더우면 계속 켜도 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본가 와가지고 먹고 싶은 거막다 말하라고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갖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엔진분들이 한번 추천해주세요. 약간 그때 작업실에서 브이앱 했을 때랑 되게 느낌 비슷하다. 그때도 후드티 입었었는데 약간 파란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마음이가 진짜 가끔 짖거든요. 사람 모르는 사람 딱 왔을 때나 그럴 때. 아, 맞다. 저그 에피소드 있는데 제가 그 격리할 때그 격리소에서 격리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방음이 잘안 돼요. 근데 그 옆방에서 어떤 분이 그 타이어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근데 다 타요 해가지고 어? 물론 이게 저희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타요를 갖고 되게 흠칫했어요. 어? 저거 우리도 부른 노랜데 해가지고. 마음이한테 물린 적 있어? 마음이한테 물린 적 없습니다. 마음이는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살짝 약간 살짝 깨무는 정도? 그 정도는 하는데 물진 않아요. 물어도 안 아파요. 아직 애기여서. 마음이야, 인장이야? 아, 마음이가 좋냐고요? 인장이가 좋냐고요? 저둘다 좋아요. 이 댓글을 보면 하트만을 하실래요? 벌써 에너클락이 그리워. 아, 맞다. 저번 주인가 이번 주에 약간 휴방했죠. 근데 아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타요 챌린지 요즘 완전 유행이래. 저도 들었습니다. 틱톡에서 되게 유행이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커피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커피 아이스크림 선우 형 진짜 좋아합니다. 선우 형은 약간 민초, 아, 다 아시니까. 선우 형은 민초 좋아하고, 희승이 형은 약간 새콤달콤한 거? 그, 뭐더라? 아이스크림, 아이, 레인보우 주비, 아이. 레인보우 샤베트, 예, 네,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이 형이, 그거, 뭐지? 아, 피스타치오. 그리고, 제이크 형이랑 니키는 무조건
원마늘 느낌. 저도 원마늘 느낌. 아 맞다, 그 딸기 맛도 좋아요. 딸기 맛도 좋아하고. 응. 펜트하우스 봤어? 전 펜트하우스는 안 봤는데. 뭐, 그거 19금 아니에요? 저못 볼걸요? 그거, 막, 아, 맞다. 어제 아마 마지막 회라고 저 누나가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아예 안 봐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되게 재밌다고 그러던데요? 막 끝나면 되게 반응 좋던데. 좋은 드라마야. 아, 그래요? 좋은 드라마야. 나중에 20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아, 사과머리 보여줘? 사과머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 했지? 아, 좀 못생기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건가? 아, 이거 묶는 건가, 이렇게? 맞죠? 못하겠어요. 덥다. 비사야겠다. 여름이 좋냐고요? 겨울이 좋냐고요? 저는 무조건 겨울. 그리고 봄, 가을 중에서 하라면은 봄. 오늘 되게 약간 봄 같던데, 날씨. 와이파이가 빠르다. 여기 연결 상태 괜찮아요? 아, 맞다. 이거 와이파이를 안 해놨네. 데이터로 돼 있네. 아이쿠. 아우. 데이터로 돼 있었네요. 그죠? 오늘 봄 날씨였죠? 맞아요. 오늘 되게 따뜻한, 진짜 봄 같았어요. 햇빛 좀 있고, 좀 시원하고. 거기 덥니? 조금? 저 후드집업 입고 있어서 좀 더워요. 이거 안에 털 있는 후드집업이어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요즘 완전 그냥 위버스도 오랜만에 쭉 보고. 원래 저희가 엄청 디테일하게 못 보거든요. 위에 조금 약간 위에 올라온 거 잠깐 보고 그랬는데, 하는 동안에 그냥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서 보고 그렇게 했었죠. 윙크 해달라고요? 밖에서 누나 브이앱 보고 있을 텐데. 윙크? 안 돼요. 봤나 보다. 웃고 있어요, 지금. 하트 주세요. 뒤에 곰이 있어요? 아, 맞, 아, 그러네. 또 장난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있네요.
전또 그거 말하시는 막 작업실에서 막 뒤에 누군가 있어요 이거 막 장난치신 줄 알았네.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안 해요. 아까 마음이가 윙크하는 거 봤다고요? 마음이도 하는데 내가 못하네. 누나분 안녕하세요. 누나한테 좀 이따 전해주겠습니다. 예능 뭐 봐? 예능? 예능? 예능은 보는 게 없는데.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예능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예능인가? 스파게티 좋아해요? 스파게티 맛있죠? 저는 그거 있잖아요. 알리오 올리오랑 까르보나라랑 로제 파스타, 그거랑, 뭐 얘기 안 했지? 토마토 파스타? 그거 중에서 저는 까르보나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느끼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먹었을 때, 오, 맛있다, 느낌 나는. 그게 까르보나라. 정원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좋은 거 많이 먹고, 이제,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엔진분들, 빨리 컴백해야죠. 정원아, 내일 뭐 해? 내일, 아직 계획 없는데. 뭐 할까요? 내일도 킬까요? 아직까지는, 하루하루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원아, 마카롱 좋아해? 아, 맞다. 그 격리하는 동안에 그 간식으로 마카롱 나와가지고 대박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초코 마카롱이었는데 저 마카롱 진짜 좋아하거든요. 갖고 그거 한창 좋아해갖고 한창 많이 먹었을 때 살 진짜 많이 쪘었는데. 누나랑 친함? 누나랑 친함? 이렇게 왔는데. 누나랑 친하죠? 근데 보통 남매가 막 엄청 알콩달콩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딱 전형적인 남매인 것 같아요, 저희는. 스포일러 있나요? 스포일러? 아, 하고 싶다.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달라고요? No,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미안해요.
오, 신고할 뻔했다. 볼 영화를 추천해 줄수 있어? 그러게요. 볼 영화? 저도 근데, 영화? 아, 뭐가 좋지? 지금 보는 중이에요. 뭐가 있을까? 약간 오늘의 연애? 아, 이거는 근데 한국 거여서 외국 분들이 보기 힘드시겠다. 이거 약간 되게 옛날 그 감성이 느껴져서 되게 볼만했던 것 같아. 딱그 옛날 영화의 그 약간 그 느낌 한 꼬집. 뭔지 아시죠? 스파이더맨? 니키가 스파이더맨 진짜 좋아하는데. 번지점프 후기 알려줘. 아, 그때 이후로 V 한 번도 안 했나? 번지점프 그거 에너클라 나가고 나서? 아, 그일안 했구나. 번지점프 했을 때, 그때, 아,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인데, 제이 형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근데 편집으로 바로 나갔다고. 바로 나간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이 형이 약간 그 설명 듣고 맨 처음에 했잖아요. 갖고 그 처음이어서 막 듣느라 조금 오래 걸렸어요. 한 15분?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진짜 계속 막 이게 보면은요. 이 발가락이 여기 있잖아요. 하고 없나? 이게 만약에 딱 뛰어내리는 그 최종 발판이라고 치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몸을 이게 머리면은 몸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듯이 한 다음에 이대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발가락이 발판에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못뛸 뻔했는데 이제 뛰었죠. 니키가 진짜 빨리 뛰었어요.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그냥 뛰어버리네. 니키가 그런 거 진짜 약간 그런 거에 겁이 없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요. 좀 매운 음식을 잘못 먹습니다. 매운 게 진짜 잘 먹는 사람, 저도 어렸을 땐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이제 완전 맵찔이 됐어요, 맵찔이. 아,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냐. 뭐였더라? 그옷 입고 위에서 이렇게 탔던 거. 이거 총 쏘기 전에 했던 거. 뭐라 하더라? 하늘다리? 어쨌든 막 장애물 같은 거 가는 거. 그거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우 형 진짜 웃겼는데. 그 제이크가 막 날아서 막 가고. 그 진짜 웃겼는데. 진짜 에너클락. 진짜 재밌어요. 저희 의견 반영이 진짜 많이 돼요. 에너클락 할 때. 피디님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들. 벌써 1시간 넘었네. 아무튼 엔진분들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사실 약간 저 건강하다, 괜찮다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V앱을 켰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킬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엔진분들도 식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식사하시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는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볼게요. 지금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이제 저 이렇게 라이브로 봤으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보기 전까지, 저 이렇게 보시기 전까지 그래도 걱정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안 아플게요. 안녕. 맞죠 하세요, 여러분.